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카카오뱅크와 SKI 테크놀로지, 크래프톤 등 올해 대여급 공모주의 보호 예수 물량이 잇따라 시장에 풀립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11일까지 기관 투자자가 보유 중인 세 종목의 7,728만 6,338주의 의무 보호 예수가 해제됩니다.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10조 6,800억 원이 넘는 물량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늘부터 보호 예수 물량이 유통됩니다. 해제 물량은 기관의 3개월 의무 보유 확약과 넷마블, 텐센트 자회사 등입니다. 크래프톤은 10일 기관 청약 관련 지분 2.8%와 벤처 캐피탈 지분 5.5%의 보호 예수가 해제됩니다. 의무 보유 해제 물량이 가장 큰 SKIET는 11일 6개월 보호 예수 물량 2.9%가 해제됩니다. 여기에 2대 주주 프리미어 슈페리어의 보호 예수 의무도 해소됩니다. 이는 해당 주식의 8.8%로 200%가 넘는 초과 수익을 거두고 있어 오버행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